양구군이 겨울철 발생률이 높은 가축 전염병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. 먼저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철새 도래지를 집중 소독하고 방역 취약 농가를 대상으로 추락 관리를 강화합니다. 또 구제역 차단을 위해 이달 말까지 소와 염소 일제 예방 접종 기관을 운영하고 축산 시설과 차량에 대해 분기별로 1회 이상 이상 유무를 검사할 예정입니다.